이거 뭐지? 이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는 게 정말 신의 한수 같아요. 오늘 보실 우리 주택은 양평군 양평읍 신혜리에 위치해 있는 고급 단독주택인데요. 이렇게 쳐다보면 진짜 뭐가 지금 부러질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땅집TV가 찾은 곳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자연친화적인 전원주택지로 입소문 난 곳, 양평 신혜리입니다. 지세 좋은 용문산의 끝자락에 들어선 전원주택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는 특별한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웅장한 타워의 정체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양평 최초의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환상의 전망을 자랑하는 우리 주택. 토목공사만 1년이 걸렸고 최고급 수입자재로 지어진 신축 펜트하우스입니다. 차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벙커 주차장이 있고요. 벙커 주차장이나 뭐 길가에다 차를 대고 아니면 그 앞쪽에도 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계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한 반층, 반개층 정도 올라가면 바로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제 자연석과 이제 뭐 손수침을 만들어 놔갖고 이렇게 계단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천연석들 이렇게 조경해 놓은 거, 이 석축들 사이사이로 예쁜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런 조경수들이 굉장히 예쁘게 어우러져 있고요. 이게 우측에 있는 철제 계단을 통해서 우리 앞마당들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즐길 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앞마당 쪽은 저희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구경을 했는데, 우리 주택은 가장 특이한 게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독주택 나 혼자 쓰는 집인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꼭 뭐 영화 007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자, 우리 주택 엘리베이터인데요. 우리 주택 엘리베이터는 타는 쪽은 이쪽 입구예요. 그리고 내리는 쪽은 이쪽 입구예요. 그리고 보안상 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카드를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유리창문을 설치하셔갖고 이 바깥쪽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내부가 하나도 덥지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이제야 우리 주택 이제 1층 요 고까지 올라왔는데, 그 좌측으로 앞마당 쪽에 이렇게 신발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데크 시설까지 싹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펼쳐지는 이 전경이 진짜 산속에 우리 주택 하나만 있는 기분. 다 내 거. 예. 이 전경도 내 거, 이 산도 내 거, 막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높이의 집을 지었느냐? 그건 이제 와서 보시면 알아요. 이쪽으로 와보니까 건물 좌측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공간인지 좀 궁금해갖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뒤쪽에는 이제 뭐 이 생활을 하시다가 가족분들이랑 같이 고기를 구워 드시고 뭐 이제 야외에서 음식 해 드실 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위쪽에 지붕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뭐 비나 눈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바닥재도 전부 다 인조잔디를 깔아놔갖고 뭐 잡초가 올라가갖고 관리하기 힘들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건물 주변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대리석이에요. 이 여기 들어간 건축자재들을 보면 다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쓰셔도 망가지지 않게끔 이렇게 비싼 자재들이나 좋은 자재들을 많이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방범창을 다 이렇게 보안시설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창문 넘어가면 안에서 이제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침입 못하게 이렇게 방범시설 자체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 주택은 양평IC에서 13분, 강일IC에서 40분 거리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총면적 4,463제곱미터, 1,350평, 건평은 380제곱미터, 115평,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으로 방 5개, 화장실 4개,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고요. 전용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대저택입니다. 양평 최고의 펜트하우스, 그 내부를 공개합니다. 어우, 예. 현관문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이게 들어오시면 이 전실 공간이 작지 않아요. 정면에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 그 한 48평에서 한 56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 정도 돼요. 예, 이 거실 공간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우리 주택이 자랑하는 그 전경이 또 나와요. 이 풍경 자체도 굉장히 멋있지만 이거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거실 쪽과 계단 쪽은 벽면이 전부 다 이렇게 석재 마감으로 해놓으셨고요. 코너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참숯 몰딩 같은 거, 예, 이런 거 쫙 해놓으셨어요. 이 천장에도 이 간접등이나 이런 거 굉장히 모양 예쁘게 이 구조에 맞게 이렇게 길을 내갖고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거실 공간 굉장히 크고요. 거실 공간이 거의 한 56평대 아파트의 거실 공간 정도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바깥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창호들도 전부 다 지금 시스템 창호예요. 그래서 유리 두께나 뭐 이런 게 다 두꺼워서 유리창이 하나지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저거는 진짜 일반 이렇게 그 우리가 아파트에 설치하는 그런 유리창이 한 3, 4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 두께가 47mm니까요.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보면 이제 안방 공간이 나와요. 우와! 엄청 커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런 큰 안방을 선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호 자체도 양쪽으로 양창 나 있고요. 이 양창들도 전부 다 시스템 창호여서 난방이나 뭐 냉방이나 이런 효율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방에서도 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안방 뒤쪽으로 보니까 이 통로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공간은 드레스룸인 것 같아요. 드레스룸인데 지금 현재 드레스룸으로 쓰고 계시진 않고 이렇게 장식장 이렇게 놓으셔갖고 예쁘게 꾸며놓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우측 방향으로 이제 욕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내부 크기가 와 엄청 커요. 안방 화장실 보통 작잖아요. 여기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거의 뭐 한 56평대 그 안방 화장실 크잖아요. 보통 그런 화장실 크기예요. 안방이랑 거실 보셨고 이 맞은편으로 보시면 가장 끝에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주방 공간 자체도 시원시원해요. 지금 보시면 우측으로는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탁과 의자들이 있고 이 반대편 쪽으로는 싱크대와 이제 주방 공간이 펼쳐져요. 싱크대가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놓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땐 여기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쭉 수납장과 냉장고장이 있고요. 싱크대 중에 가장 고급 싱크대는 이렇게 도장도어예요. 그 자동차 분체 도장할 때 쓰는 그런 페인트를 써갖고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도어고 굉장히 비쌉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 우측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욕실 겸 화장실 한번 볼게요. 그럼 1층에가 지금 안방과 욕실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건식이에요. 지금 바닥면이 똑같고 그냥 손 씻고 이 볼일을 볼 수 있는 이런 건식 화장실이 바로 1층 거실 화장실이고요. 와, 소파 너무 편한데 자, 이렇게 돌아가면 아 너무 좋아. 아,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2층 안 봤는데 2층 못 가겠습니다. 오, 이거 완전히 이거 마약 소파인데요? 마약 소파? 네,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집성목 자재를 굉장히 고급 자재를 썼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집성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계단재로 이 손 스치는 난간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와, 이거 뭐지? 와, 우리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이 토지는 진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반했어요, 진짜. 반했어. 2년 동안 만드셨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는 게 정말 신의 한수 같아요. 와, 진짜 산 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 적극 추천할게요. 앞쪽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좀 관리비가 좀 나가더라도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로 한 3층에 4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주택을 짓는 거를 진짜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우리 주택이 2층이 조금 다른 주택과 틀린 점이 뭐냐면 2층에 왔는데 이 층고 보세요. 이 공간이 그냥 궁궐 같아요. 궁궐. 보통 100평대 집이면 가라오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노래방입니다. 여기서 춤추고 놀면서 손님들 오시면 방도 많잖아요. 여기저기 다 주무실 곳 많아요. 그리고 뭐 저녁에 술 한잔 하시면 여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예, 쉬시는 거예요. 놀고. 예. 여기는 약간 손님 맞이했을 때 예,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그 뒤쪽
차를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방에 있어요. 이 뒤쪽 공간이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그 고기 구워 먹고 차 마시고 손님들이랑 신나게 놀 수 있는 뒷마당 쉼터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손님들 침실 공간인 것 같아요. 그 보통 한 48평대 아파트에 방 크기 정도 되는 안방 크기 정도 되는데 이 방을 둘러보다가 오른쪽 창호를 보면 이 바깥쪽으로 놀러 갔을 때 호텔 같은데 라운지 가면 있는 그런 의자와 테이블이 이렇게 다 보여요. 지금 이 2층의 라운지 공간은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바깥쪽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라운지 공간이 테라스를 막아서 만든 공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봤을 때. 근데 뭐 건축법이나 불법적으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이 라운지를 집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2층에 이제 마지막 방을 볼 건데 여기도 이제 침실 공간이에요. 여기도 또한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방 크기가. 여기 우리 주택에는 안방 크기로 된 방이 총 3개가 있어요. 이 방의 창호는 위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과 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사시사철 매번 그림을 바꿔주는 그림. 예. 이 손님들이나 가족분들이 왔을 때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테이블과 의자들을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 크기를 크게 뽑는 게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느낍니다. 이제 우리 주택 가격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주택의 가격은 25억이에요. 토지 면적만 1350평이고요. 주택은 115평이에요. 115평이나 되는 대저택이고 진짜 와서 이 경치를 보시면 와 이거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